2021년 경상남도에 한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 거북이가 하는 일은 집을 짓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청년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남형 청년주택 명칭이 이제 거북이 집입니다. 우리 도내 청년들에게도 이제 거북이처럼 1인 1주택을 이제 하나씩 지어주자는 의미도 있고, 이제 전래동화의 이제 토끼와 거북이에 보면 이제 거북이가 이제 느릿느릿하지만 토끼를 뛰어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북이는 경남의 미래가 될 청년들이 집을 보고 행복해할 모습을 상상하며 열심히 집을 지었답니다.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유지에 신축을 해서 이제 청년에게 제공하는 건데, 이제 청년 주택을 이제 건립하는 사업이죠. 저희는 이제 도비 보조하고 전체 사업 추진 계획 수립하고 전반적인 사업 관리. 대상 주택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자기 집을 이렇게 그걸 해야 되거든요. 제공을 해야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그걸 다시 임대를 해주는 사업인데,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설계대로 이제 공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 이제 청년들을, 살 청년들을 모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거북이는 청년이 원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청년들이 살아갈 집들이 하나 둘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신축형으로 이제 완전히 조금 청년들이 선호가 높은 이제 정말 원룸형, 개별 화장실이 있는 원룸형에 별도 공유 공간이 있고, 히트니스 있고, 뭐 세미나실, 공유 주방, 이런 공유 세탁소, 이런 게 있는 이제 신축형 청년주택은 4,000인데요. 그건 내년 4월에. 하지만 거북이 집 짓기가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청년 의견 수렴하는 부분, 청년주택이니까 제일 그 수혜층인 청년들의 의견을 저희가 사업 전 과정에 그 각 단계별로 이제 그 의견을 수렴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마다 이제 같이 회의도 하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1호, 2호, 3호 이렇게 확대는 하고 있지만, 이제 청년들의 요구는 저희가 아직 못 미치고 있고요. 합의점이 사실 그때 딱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한 상황이었는데, 그 공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점이 많죠, 아무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 걸까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노력한 결과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과에 조금 이렇게 있었다는 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좀 뿌듯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청년분들이 들어가서 또 좀 안정적으로 이제 지낼 수 있게 돼서, 예, 그런 부분은 담당자로서 좀 의미가 있고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사실 너무 바쁘게 지내와서, 그러니까 조금 깊게 못 챙긴 것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한편 항상 이제 가정에 조금 소홀히 상대적으로 되는 점이 늘상 마음 한구석에 있다 보니까, 그런. 비록 느릴지라도 거북이는 쉬지 않고 또 나아갑니다. 영원아, 올 한 해도 고생 많았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고, 예, 뭐 큰 욕심 없이, 아이들과 또 남편과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지금 하는 대로 열심히 하면 좋은 날 올 것 같아. 수고 많았다. 내년에도 잘해보자. 경남 청년들의 안락한 보금자리와 더 큰 미래를 위해 윤명원 거북이는 2022년에도 열심히 나아갈 것입니다.